세종시 로컬 푸드 사업이 추진 6년 만에 누적 매출액이 1,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 최단 기간에 최다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액은 지난 2015년 1,700만 원에서 작년 말 1억 100만 원으로 6배 증가했으며 농가당 월 매출액은 316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 준공하는 농촌 테마공원 도돌이파크를 중심으로 농촌 체험과 관광 중심의 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싱싱장터도 두 곳을 더 늘려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과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